기후 변화로 지역마다 농작물 지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소식 자주 전해드렸는데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여주나 커피 등과 같이 뜨거운 곳에서 자라는 농작물이 중부권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철기둥을 감싼 덩굴 아래로 홍난 오이처럼 생긴 여주라는 열매가 한가득 매달려 있습니다. 원래는 인도 등 아시아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박과 식물. 고혈압 등에 좋다는 소문과 함께 고소득 작물로 뜬다고 해서 올해부터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주는 6월 말부터 첫 서리가 내리는 10월 중순 정도까지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당환자가 많으니까 한번 그쪽이 좋다라 가지고 한번 그냥 사회생활 한 경험을 한번 시작하게 됐어요. 미얀마 등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왕토란도 등장했습니다. 줄기는 일반 토란의 2배, 열매는 10배 이상 큰데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현재는 50% 정도 자랐습니다. 왕토란은 일반 토란과 달리 아린 성분이 없고 고구마와 밤을 섞은 듯 맛이 담백합니다. 지금 쌀 개방이 되는 우리나라 그 시점에서 장래 그 식량 자원으로서 좀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열대 작물인 커피도 중부권인 충북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8년 전 들여온 커피나무가 싹을 틔우기 시작해 지금껏 번식을 반복. 현재 나무만 4천 그루에 이릅니다. 내년부터는 500kg 정도 커피 수확도 가능해 음성에서 생산한 커피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날씨 온도 편차가 심한 데서 키워나가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고 스스로 하다 보니까 한 3, 4년 동안은 씨앗을 많이 버렸죠. 기후 변화와 함께 시작된 농작물 지도의 변화. 이제 충북도 뜨거운 작물이 뜨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